토데이 근라잡이죠. 372쪽입니다. 와, 되죠? 빨리 넘어간다, 그죠? 여기서 토대란 말은 뭡니까? 물질적 토대입니다. 앞에다가 물질적 하나 넣으십시오. 자, 우리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반드시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무색계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반드시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그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 몸뚱이 안에 있을까요? 몸뚱이 밖에서 리모컨 갖고 조정을 할까요? 당연히 몸뚱이 안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몸뚱이 안에서 뭡니까?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다른 말로 우리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질적 그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토대의 길라잡이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과 토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같지만은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게 373쪽 중간에 보면 그죠? 정의부터 봅시다. 373쪽 제일 위에 토대의 길라잡이에서 그죠?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거주하는 세상에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물질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런 아름아리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한다. 요게 줄 끊으시면 되겠죠. 그죠? 아름아리의, 즉,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를 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그죠? 자, 마음 일어나는 육체적인 토대. 그죠? 물질적 토대 혹은 육체적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토대가 어떻게 되는가 밑에는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우리 토대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죠? 그 눈의 아르마리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안식은 당연히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죠. 그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귀의 아르마리는 귀를, 아, 지금 그래 눈기 코에 몸 다 할 모양이다. 아, 시간도 없는데 막 아, 그렇지 보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눈기 코의 몸은 몸 뭔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만호 마음이 우리 그죠? 안식이 아닌 만호와 만호위냐나, 즉 의와 의식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났냐, 그것도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욕계 새끼에 있다면 그 토대가 뭘까요?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장토대라고 합니다. 심장 전체가 심장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장 가운데 어떤 거죠? 빗방울 반만큼한 피가 토대가 된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4쪽입니다 심장토대되어 있죠. 374쪽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몸을 가진 존재들에게 심장은 한상의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의 육체적인 의지처가 된다고 한다. 물론 한상의 전호식은 눈의 감성 등 그들 각각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눈기, 코, 혀, 몸을 토대로 한다. 자, 그 외에 뭡니까? 우리는 의와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물질, 요것을 뭡니까? 주석가들은 심장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저 의와 의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음은 심장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뭡니까? 서양의 어제 그죠? 이제 근래의 서양학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내지요. 그죠? 내가, 우리가 좀 마음이, 뭐 의식이나 의식이 일어나는 중요한 베이스로 사용해서 지금 뇌를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 뇌과학이 벌써 상당히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심장 토대, 그건 잘못이다. 뇌다, 뇌. 뇌가, 그죠?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다. 이게 맞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서양학자들은 참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딱 또 그죠? 경이나 원전들을 막 파가보잖아요. 원전들을 딱 파가보니까 빨리 3장에는 심장토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부터 나타납니다. 예, 봐라, 이것이. 주석서에서 되었다. 그럼 원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은 겁니다. 딴표 하나 해놨죠, 그죠?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물질. 그죠? 우리 바타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토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새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뭡니까? 젊은 학자들은 만호와 만호, 그러니까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물질, 그게 뭐냐? 뇌다. 됐죠? 그죠? 심장 토대가 아니고 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큰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거 뭐냐면 서양
지식인들하고 바로 접촉을 하는 거죠.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7, 18년 전에 미얀마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한 연세가 80 가까이 됐어요. 그때도 벌써 60 넘으셨어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보죠?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내에서 한다. 아, 또 설명이 오셨죠, 그죠? 왜냐면 전통적인 해석을 또 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작용은 네, 일어난다고 작용한다고 다르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요새 우리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카페에서도 막 그 논쟁이 붙어서 굉장한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장 토대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작용이 그게 아니고 죽음이 뭐냐를 갖고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오히려 심장 토대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죠?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죠? 뇌와 심장은 우리 죽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의학적으로 그때 우리 그 불교 이과에 있잖아요. 그 하시는 우리 뭐 S대 교수님들도 있고 이래갖고 좀 한데 다행히 제가 그 뭐 와서 참관을 해서 뭐 이야기 좀 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벌써 그런 이제 논의가 되니까 이제 벌써 그죠? 그런데 뇌사와 심장사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심장이 바로 죽고 그죠? 심장이 죽으면 내가 죽는데 임상 보호에 의하면은 항상 그 의학에서는 임상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경험적으로 뭐 보고된 걸 보면, 그죠? 뇌가 멎었는데,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2시간까지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임상보호가 돼가 있답니다. 이 보고된 거는 그 의사선생님이면 최고 지성인들이잖아요. 그죠? 없는 걸 조작해서 했을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뇌는 죽었는데,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만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최고로 2시간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죠 뇌는 죽은데 심장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뇌는 죽은데 심장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예? 사는 사람이라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은 심장 토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는 의와 의식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죽음의 문제하고 바로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이 멎었다 하면은 그건 죽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심장사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요새 의학적으로 봐도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죠? 너무 가방끈이 짧아갖고, 요렇게 밖에 설명을 하는데, 누가 더 굉장한 이론으로 엎어버리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래 합니다. 그죠? 그래야죠. 그렇죠. 뭐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 엉터리라고 해야죠. 근데 그럴듯 하죠. 그죠? 그 누가 그죠? 좀 더 그죠? 그 하신 분이 있으면 제 이거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딴 데 가서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분까지 해서 막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요렇다 갑디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저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이 우리 심장을 그죠? 우리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죠? 우리 마음은 전부 그 심장이라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그죠?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반 거잖아요. 심장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에 있었던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 언어가 영어로 하트라 그러잖아요. 하트는 우리 마음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이 심장을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해한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힌두교에서도 그 사람들 아트만 있죠, 그죠? 자아가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자아가 어디 깃드느냐? 심장 속에 깃든다 합니다. 심장 속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허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허공인데 그 허공 속에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변하고 딱 있다가 뭡니까? 몸은 점점 늙어갖고 딱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뻥 튀어나와갖고 그죠? 다음 생에 심장에 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이게 힌두교 이거는 윤회잖아요. 힌두교 윤회 이론을 강시 이론으로 제가 체계해갖고 아 히트 쳤어요. 강시 이론, 뭐야, 왜 강시지?
요? 금세계죠. 심장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거 몸이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똥! 딱 다음 생에 딱 들어오면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60, 70살도 죽으면 또 뭡니까? 똥! 탁! 강시로 맞죠? 그죠? 그럼 불교 윤회는 뭡니까? 여기서 심장을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 멸하면서 아까 방과 있잖아요. 존재지수 후임이 찰나생 찰나 멸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그 불교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 강시에 해당되는 뭐 이론을 제가 아직 못 만들어냈어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또 이거 좀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죠? 예, 요런 말씀 드리고죠. 와. 로미오와 준비돼서 죽었다가 살아난 심장이 없었다가 다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뭐라 하면 됩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죠? 이제 일반화 시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우리 뭐, 여기도 보면 심장이 멎었다가, 그죠? 뭐, 이렇게 빡! 이러면 뭡니까? 그 심장, 뭐, 예, 딱 이러면, 그죠? 또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아직까지 심장이 안 죽었다고 보면 되죠. 심장은 이제 죽을 했는데, 방가가 아직, 그죠? 깃들어 있었다. 그러고 빵! 하니까 다시 방가가 뛰었다, 뭐. 그죠? 그래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부 뭡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